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 돼가네요. 이번부터는 요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글본 블랙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잖아요. 요 소프트웨어 쪽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보드 여태까지는 조금 남아있는데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갖고 그런 사물 인터넷 보드로 분광기 NMR 분광기죠. NMR 스펙트로메터 요거를 삼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니까요. 나머지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좀 필요했고 물론 자석하고 프로브는 우리가 NMR 센서다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요 스펙트로메터 분광기 쪽에는 그 NMR 분광기죠. 이쪽에는 NMR 핵자기 공명기죠. 전체를 다 주워 맞추는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가 하는 역할을 요 비글본 블랙이 혼자서 하니까 요걸 시작하는데 또 다른 버전으로 요거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 그럼 또 자바는 또 뭐냐? 뭐 짓짚고는 가야겠죠. 자바는 그 컴파일하는 보통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전통적인 그런 프로그램 언어죠. 그에 반해서 이름이 비슷해도 자바스크립트는 꼭 이렇게 브라우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요거를 다뤄야 돼요. 한번 보면은 일단 연결은 전번에 좀 오래됐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보드를 연결시키면은 당신의 보드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요 비글본의 이제 101 요거 대학교에서 이제 그 학수번호 얘기할 때 100단위가 제일 이제 그 1학년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글본의 이제 기초다 이제 이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본 스크립트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나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 보니까 주로 타임에 대한 거. 저기다 이제 LED를 깜빡거리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서. 그거 타임에 관련된 것들만 짚고 넘어갔네요. 다 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전부 다 한다는 얘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래도 상당히 여기저기 좀 뒤져봤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내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자바스크립트가 저 같은 사람한테 좀 괴상한 언어라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감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보드에서 움직여주는 놈은 Node.js죠.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 Node.js로 기본적인 커맨드들, 본 비글본에서 커맨드들 본 스크립트라고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디지털 아날로그 리드 라이트 뭐 이런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알두이노에서
알두이노에서 여기 레퍼런스라는 거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있는 리소스인가? 아, 리소스의 레퍼런스네요. 한동안 안 보면 못 잊어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알두이노 자체의 랭귀지 그래서 펑션, 베리어블, 스트럭처를 만들었죠. 그것들 하고 이제 그 비교되는 거죠. 알두이노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다. 예를 들어서 펑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디지털 리드, 뭐 아날로그 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 스크립트에서도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리드가 어디 있을 텐데. 네, 바로 밑에 있네요. 아날로그 리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요게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넓은 범주로 얘기할 때 PHYSICAL 컴퓨팅. 제가 눈에 지금 이상이 있어서 자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좀 느린 건 좀 양해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알두이노나 라스베리나 비글본이나 이런 걸 갖고 분광기를 원자 핵자기 공명 분광기를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인데, 즉 NMR 분광기 스펙트로메타를 만들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보드를 제어하는 거, 또 어떤 회로를 제어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걸 이제 피지컬 컴퓨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요거 한 뭉치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었다가 그거를 가능한 디지털로 바꾸는 거 한 뭉치 그리고 프로브 쪽 그거는 이제 NMR 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왜냐하면 작게 만들 거니까 작게 만들어야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핵자기 공명기나 또는 핵자기 공명 영상기에 한 만분의 일 정도 가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 사물 인터넷 이런 비글본, 알두이노 뭐 이런 것들이 한 몇만 원이잖아요. 그런 가격대로 전부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NMR 센서는 조금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 뭐 자석 들어가고 거기 또 뭐 색덩어리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건 좀 비용이 조금은 들죠. 그래도 하여튼 원래 그 NMR이나 MRI보다 한 만분의 1 내지 10만분의 1 가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파는 것들은 한 NMR 경우에는 1억에서 10억, MRI 경우에는 20억은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비용이 요 연구 자석을 써가지고 NMR 센서를 만들고 NMR 프로브죠.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 보드 갖고 핵자기 공명 분광기 스펙트로메터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얘기를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아, 했군요. 자바에 대한 얘기는 그냥 뭐 여기 보니까 취직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 언어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 그거 그 정도 알고 있는 그런 거다. 실제 어떻게 보니까 문법이나 이런 게 좀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배우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만 우린 기억하죠. 아마도 자바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요 알두이노 요 스케치, 알두이노 스케치를 작성할 때 그때 C하고 C++하고 자바를 썼다. 그 정도 선에서 자바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요, 요거 나온 김에 우리 저, 요거 컴파일 하는 거 여러 번 했었죠. 컴파일 하고 또 업로드 하는 거. 빨간 글씨 나오죠, 이렇게. 컴파일 업로드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거를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의 개념, 그거는 좀 다음번에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어떤 분이 잘 요약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저기, 인캡슐레이션, 또, 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인캡슐레이션 또 뭐 있었죠? 인헤리턴스, 그리고 뭐, 폴리몰피즘, 요런 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예전에 그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한동안 얘기를 했었죠.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거. 그건 비쌌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거 안 샀어요. 아, 물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다운도 아직 안 받았거든요. 매트랩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에서 제공하는 코드 제너레이션 말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의 방금 얘기한 세 가지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가는 거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LED 켰다 껐다 하는 거 정말 에도 얘기했지만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요 알두이노는 조금 부족하죠. 좀 부족하고 알두이노도 그 대신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아 뭐였죠?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켜봐야겠네. 요 아트메 스튜디오 갖고 하면은 좀 할 수가 있었고 또 빨리 할 수가 있었죠. 또 저기 레지스터에다가 1하고 제로를 직접 써놓는 방법, 알두이노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죠. 요 뒤에도 여기 이제 알두이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뉴 프로젝트 가야 돼. 이거 지금 계획이 없던 건데 네, 여기네. 알두이노를, 그러니까 여기서 작성한 거를 곧장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는 건 장점이 우리가 잘 몰라도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거나, 프로그램은 거의 안 짜도 되죠. 여기서는. 예제만 써도 충분하니까. 그대로 여기로 불러와서 우리가 C나 C++의 어떤 요소를 갖다 넣으면은 상당히 빨리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최고 빠른 거죠, 그게. 그거 좀 얘기가 잠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요 자바, 요 알두이노 스케치 요거를 작성할 때 C++ 또 자바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로 정리를 일단 책꽂이에도 꽂아놓죠. C하고 C++는 우리가 한 시간씩 봤으니까 그걸 얘기한 걸로 하고 그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꼭 필요한 정도만 소프트웨어를 알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정도면 이게 시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디지털 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들어가죠. 일반 사물 인터넷보다는 더 들어가죠, 사실은. 그리고 일반 사물 인터넷보다 상당히 빠르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가 이제 밸런스를 잡는다. 그런 거 하는 것도 빠를수록 그게 잘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도의 속도면은 그런 걸 해도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한다. 뭐 전번에 바로 전에 조니 파이브인가 그런 거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할 게 많아요. 빠르면 하여튼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도의 속도면은 이 사물 인터넷 가운데서도 가장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웬만한 걸 거의 다 해야 우리의 피지컬 컴퓨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괴롭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근데 하긴 요 자바스크립트로 비글본 하는 거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도 좀 봐야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는 저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쪽에 주로 쓰였죠. 그러다가 요즘엔 서버 쪽에도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쓰이는 건 좀 봤는데 그걸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도 자세히 해야 되고 서버 사이드도 자세히 해야 되고,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좀 해야 되고, 또 그걸 저 비글본 저 사람들이 본 스크립트라고 요 알두이노처럼 펑션이나 베리어블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뭐 잠깐 지금 봐야 어떻게 뭐 그걸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끝으로 요 비글본은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역할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하고 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쉘 커맨드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또 전번에 얘기한 대로 거기 이제 번역해주는 포뮬러를 갖다 까는 방법, 거기에 이제 알두이노 경우에 포마타라고 있었고, 또 조니5는 자바스크립트로 된 그런 대화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포의 형태로 우리가 갖다 설치를 하지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저기 온 동네에 다 걸리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자바스크립트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 얘기도 했었죠. 이 자바스크립트의 엔진을 요 C++로 짠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 브라우저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한 거를 Node.js라고 그랬죠. 요것도 또 해야 돼요. 근데 요 Node.js가 실제는 그때는 이제 요 크롬 엔진이 요 브라우저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크롬 엔진이 게임의 엔진이다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버전 6까지인가 있어요. 그 위키피디아 보니까 전문에 같이 봤죠. 근데 그게 아니고 버전 8이죠. 버전 8, 크롬의 엔진 8, V8이 그거를 C++로 짠 프로그램 안에 갖다 박은 게 그게 Node.js다. 그리고 이 Node.js의 특징은 아까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비교했듯이 요거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다. 그러니까 실시간 내가 파이썬같이 이렇게 한 줄 치면은 곧장 알아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터넷 또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쓰는 웹페이지를 우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하는 거를 한번 했잖아요. 무조건 되고 했죠, 그때는. 그때는 이거저거 이렇게 조리 있게 따질 그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웹페이지, 그것도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 웹페이지, 그래서 그때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로 움직였죠, 그 웹페이지에서. 그런 웹페이지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지금 Node.js도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이거 자체가 웹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웹브라우저에 Node.js를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글본 보드에서 쓰는 거는 우리가 작성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하지만 이게 돌아갈 때는
Node.js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가장 시급한 거는 Node.js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 요새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그러니까 특히 또 자바스크립트의 클라이언트 사이드하고 요 서버 사이드 그런 걸 다 안 보면은 요 Node.js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또 자바스크립트의 서버 사이드, 그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Node.js, 즉 자바스크립트를 돌려주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인 실시간 환경인 Node.js.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글보드는 Node.js로 움직인다. 아까 알두이노는 C나 C++로 움직였죠. 그렇지만 그 알두이노라는 스케치 IDE는 C++ 그리고 자바. 자바는 거기까지 우리가 구분해놔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제 앞으로 간다. 특히 Node.js를 향해서 간다. 그 얘기를 좀 장황했네요. 그리고 이제 요 Node.js 얘기가 나오니까 전번에 했던 얘기. 아, 이 얘기 아직도 못했네요. 88번째입니다. Arduino NMR 프로젝트. 그 인터넷 프로토콜 전번에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했죠. HTTP, TCP/IP, Wi-Fi. 요거 외에도 많다는 얘기는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요 Node.js의 코어 모듈이라는 거. 이 Node.js는 많은 모듈 또는 노드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는 서드 파티 거를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이 넓은데 요 HTTP, 즉 인터넷 프로토콜 HTTP가 Node.js의 코어 모듈이다. 그리고 오늘 조금 보니까 이 HTTP 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디렉토리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패스, 그러니까 패스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패스, 슬러시 이렇게 긋고 나가는 거, 그거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Node.js가 다른 데서 들어온 그 모듈 또는 노드들을 찾아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요 찾는 방법 중에 국제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 HTTP는 내 컴퓨터에서 파일 찾는 거, 디렉토리 찾는 거, 그것들의 패스 이런 거랑 다 같이 중요한 코어 모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번에 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하고 Node.js 때문에. 그거는 또 비글본 블랙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결해주는 레이어 또는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요거는 전송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요거 IP 주소 같은 거는 인터넷 레이어, 뭐 요렇게 정식적인 말로 요 인터넷 프로토콜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아, 또 이게 여기 걸렸네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이런 거다 하는 얘기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스템하고 시스템이 연결될 때 이제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로 그때 이제 인터넷이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을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토콜이다 제 생각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전반적인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쓰는 거, 다음에 비글본 쓰는 거,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들여다보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외 것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들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근데 요쪽으로 가면은 요 우리가 뭘 이제
버전 4 정도 되죠. MRI도 들어오는데 그 MRI를 이 버전 3이나 2 또는 버전 1에서도 하는 거를 결국은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에는 버전 1에서는 말이 버전 1이지 알두이노가 아니고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ARM 아키텍처의 보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근데 중요한 거는 MRI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버전 3에서도 해보고 2에서도 해보고 1에서도 해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하던 것 중에 또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저번에도 좀 길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또 비글보드를 연결하는 거 그거를 아주 빨리 해보고 이미 한 거지만 이쪽 웹페이지에서 비글보드 OIG 웹페이지 이거 이제 이 보드에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Your board is connected. 이게 처음 박스를 꺼내면 이런 상태죠. 뭐 이것도 연결 안 되어 있고 전원도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박스에서 꺼낸 상태인데 굉장히 화면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를 요게 그러니까 박스에서 나온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인터넷 선 연결해 주고 전원은 요 중간 사이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USB 중에 우리 보통 쓰는 것보다 하나 작은 거죠. 마이크로보다 하나 크고요. 마이크로 USB죠. 뭐 그냥 박스에서 꺼낸 상태에서 그냥 연결하면 돼요. 정기적으로 깜빡거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 PC에서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비글보드는 하나의 저장 장치로 나타나요. 이제 주기적으로 불이 깜빡깜빡하죠. 이러면 이제 부팅이 다 된 거거든요. 요 부팅이 된 거를 또 제가 이제 하겠다 하는 게 요 SD 카드, 요 SD 카드에다가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쪽 SD 카드에다 꽂고 그리고 부팅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비글본이 부팅되는 게 자기의 EMMC 그러니까 요게 메인 칩이고 요게 아마 EMMC일 거예요. 그 EMMC에 내장된 이미지에서 지금 부팅이 되는 건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요 SD 카드에다 이미지를 받아서 그걸 여기다 넣고
부팅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또 요 EMMC를 EMMC를 또 업데이트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요즘 뭐 RGB인가 뭐 그걸 설치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요 이미지 다 다운받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라스베리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겼어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요 보드 이즈 커넥티드 한 다음에 이쪽을 여기 나오는 거를 누르면 이게 바로 웹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 런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즉 LED 1부터 2, 3, 4를 다 불을 켜라. 1 전부 다 불을 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전원을 하고 인터넷만 꽂으면은 곧장 요 웹페이지에 뜨고 뭐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게 좋죠. 그때 전에 얘기했던 시간을 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요 스캐너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요거를 가동시키면 주소를 알 수가 있죠. 스캔 보면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그러면 이 내 방에 있는 모든 와이파이 연결, 인터넷 연결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글본 블랙이 0.40으로 비글보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걸로 스캔이 돼야 돼요. 스캔을. 아유. 아, 근데 이름이 넌으로 나오네요. 제가 뭘 바꿨나봐요. 뭐 실수로 비글본 블랙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0.49 192.168.0.40 해놓죠. 이게 현재 넌으로 나오는데 비글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IP 주소를 쳐놓으면은 요 페이지가 뜨죠. 네. 그러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끝에 가서 또 버벅거렸네요. 새해는 좀 깔끔하게 해야 할 텐데. 예, 수고하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